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 창밖을 보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성하던 단풍잎이 낙엽이 되어서 땅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을이 저물어가고 제법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곧 겨울이 올 듯합니다. 어릴 때는 사계절이 있는 기후가 좋았습니다. 여름이 지겨워질 때쯤 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너무 추워서 미칠 것 같은 때쯤 되면 따뜻한 봄이 오고 이렇게 때마다 변화 있는 계절이 너무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변하는 게 싫습니다. 가끔은 변하는 게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름에 덥고 땀나고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된 것 같다 싶으면 금세 계절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변화가 불편합니다, 이제는. 계절이 바뀌는 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싫은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별로 없이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현실이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쓸데없이 잡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오늘은 창밖을 보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그려봤습니다. 창문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치는 모습입니다. 눈을 그릴 때는 처음부터 완성도에 가깝게 진한색으로 그립니다. 눈썹과 눈 주변 머리카락을 그리고 찰필로 경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제가 점점 문명의 이기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연필을 사용하기보다는 심홀드를 사용하고 뾰족하게 연필심을 깎아서 관리하는 게 귀찮아서 샤프를 사용하게 되고 찰필도 예전에는 만들어서 썼는데 지금은 사서 씁니다. 지우개도 충동 구매한 샤프형 지우개가 처음에는 되게 거부감이 들었는데 요즘은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림을 오랜 기간 동안 그려오면서 사비연필 한자로 하고 지우개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도구를 하나씩 얻는다든지 구입할 때마다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씩 써보니까 편하라고 만들어서 그런지 졸라 편하고 아주 편합니다. 그 편리함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직접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보니까 각각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 연필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샤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래저래 도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소묘 도구는 물감이나 붓처럼 많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충동 구매하셔도 뭐 크게 후회는 안 하십니다. 입술은 칼라로 그릴 거라서 형태만 정리하고 묘사는 하지 않고 비워두겠습니다. 입술 주변 근육을 그려줍니다. 턱과 목을 스케치하고 머리카락을 그리면서 톤을 조금 진하게 해서 턱선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얼굴의 어두운 흐름을 잡아줍니다. 얼굴 1차 톤을 깔 때는 초벌이라서 막 깔아도 되지만 초보자들의 경우 선이 정리가 안 돼서 문질러도 지저분함이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얼굴의 라운드 방향을 따라서 선을 사용하면 선이 조금 미숙해도 비교적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썹을 그려주고 코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빛이 옆에서 올 경우는 얼굴에서 가장 많이 솟아있는 코가 그림자가 많이 지니까 어두운 톤을 강하게 올려서 코를 선명하게 그립니다. 머리카락 톤을 깔 때도 머리 라운드와 머리 결을 따라 깔아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카메라 삼각대가 있어서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 세로선을 쓰기가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로선으로 깔겠습니다. 1차 톤을 깔고 나면 전체적으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문지르는데도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면봉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거즈 같은 천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손을 사용해서 문질러 줬는데 많이 그리다 보니까 손이 너무 엉망이 되고 지문도 사라지려고 해서 요즘은 휴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휴지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애써 깔아놓은 톤이 휴지에 묻어 나가기 때문에 문지르고 나면 색이 조금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지를 때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나눠가면서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살살살 문질러 주세요. 문지르고 나면 지우개를 사용해서 빛을 받는 부분을 찾아줍니다. 지금 사용하는 지우개는 파버 카스텔 떡지우개입니다. 찰흙처럼 주물러서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우개입니다. 문질러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 톤을 찍어내듯이 사용하는 지우개입니다. 꾹꾹 찍거나 뭐 톡톡 두드리거나 해서 자연스러운 밝음을 만들어냅니다. 익숙해지는데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지우개입니다. 잘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로 밝은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얇은 지우개가 없을 경우는 일반 지우개를 칼로 잘라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에 있는 영상에 지우개 사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연필은 8B입니다. 진한 색을 올릴 때 주로 사용하지만 연한 색을 올려서 문지를 때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연필심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연필 깎을 때나 힘을 줘서 그림을 그릴 때 힘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잘 부러집니다. 지우개와 8B를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묘사합니다. 머리카락은 짧은 선을 연결해서 그리면 지저분해지고 모양도 잘 안 나오니까 긴 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지가 충분히 더러워지면 여러 번 문질러서 휴지에 흑연이 많이 묻어서 까맣게 되면 다른 밝은 쪽에 은은한 톤을 올릴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창문에 흐릿하게 비친 모습을 그립니다. 대칭이 틀리지 않게 신경 써서 그립니다. 휴지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합니다. 머리카락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묘사해 나갑니다. 흐트러진 잔머리카락을 표현합니다. 샤프로 결을 살려서 머리카락 느낌을 내줍니다. 창틀을 그립니다. 대충 그립니다. 막 그립니다. 아씨, 하기 싫네. 직선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창틀은 진짜 대충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입술을 그리겠습니다. 너무 새빨갛고 강하면 잘 안 어울리니까 조금 부드럽게 그릴 겁니다. 입술 결을 그리고 반짝이는 남겨둡니다. 사용하는 색은 레드, 버밀리언, 퍼머넌트 옐로우, 옐로우 오커, 세피아, 블랙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빨간색, 밝은 빨간색, 개나리색, 똥색, 밝은 갈색, 검정색을 사용했습니다. 똥색 말고 황토색. 창문에 비친 얼굴에 입술도 색을 연하게 올립니다. 귀찮네. 이상으로 창밖을 보는 여자 얼굴을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장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